어저께 탔을 때랑 느낌이 달라? 어, 완전 전동 팬을 달았기 때문에 팬에서 걸리는 저항이 없어졌거든. 이 사륙은 지난번에 발전기가 고장 난인데도 불구하고 부품이 다 없어가지고 냉각 팬 수리하고 오일료 교체한 게 다였잖아요. 그래서 운행을 아직 못하고 있었고, 운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생산이 돼야 되니까 발전기 교환해야 되고, 교환하면서 벨트류 같이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한 물건이 이만큼이에요. 차의 주행에는 아무 관계 없지만 꼴 보기 싫은 거, 요 창문 가드를 보면은 여기 고무가 이미 다 사거 있어요. 다 사거 있어가지고 이게 꼴 보기 싫어서 요거 신품. 그리고 자, 오늘의 주인공 발전기 신품. 요거는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여섯 개. 요거는 캐빈 에어 필터. 하여튼 이걸 오늘 내가 다 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제 아들한테 직접 하라고 시키려고 보니까 오늘 날 셀 것 같아요, 이 정도 작업이면. 그래서 제가 같이 옆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자. 뭘 먼저 할까? 얘부터 합시다. 얘부터 됐지? 심각하지? 야, 이 부품값만 이게 얼마냐? 저 주문한 부품값이 차값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지. 훨씬 비싸. 들어가야 될 부품값은 제가 이게 원래 붙어있는 게 아닌데 오랜 세월에 붙어버렸어. 그쪽에서 긁어봐. 이게 늘어붙었어. 나 차 처음 딱 봤는데 이게 제일 짜증나더라고. 올라갔다가 와야 돼. 키구멍 잘 보고 그냥 팍 누르면 안 돼. 어? 여기 키 안 빠졌다. 그게 잡아주는 거 아니야? 이게 키잖아. 오케이 됐어. 야, 이것만 해도 예쁘다. 차가 다르잖아? 이게 그냥 순정용을 안 시키고 이제 보식 거를 시켰지? 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네. 어렵지 않네. 와이퍼 가는 게 항상 어렵거든. 정비하면서 이 와이퍼 바꾸는 게 세상에 이렇게 어렵더라. 차마다 이게 와이퍼들이 다 달라가지고 너무 어려워. 일반인들이 와이퍼를 진짜 잘 갈더라고.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얘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약간 높아야 와이퍼 있다는 것도 자랑도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저 와이퍼 달렸어. 연식이 비우면 못 타는 차 아니야? 뭐든 246을 타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 윈드실드 가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가드를 교환했어요. 교환하니까 한결 깔끔해졌죠. 이런 식으로 이 차가 하나씩 복원이 돼서 새 차 같은 느낌으로 되찾아보려고 해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지만 뭐 해보려고 해요. 330은 사실 국내에 개체 수가 많지 않아서 이거를 복원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바보 같은 짓인,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여자친구 안 생긴다고. 어? 큰일 났어. 남자들이부터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돼. 볼트 커버도 사야겠다. 그냥 그런 건 타면 안 되냐, 그냥? 저런 디테일이 생명인데. 오, 코일 새 거야. 와우, 개꿀. 코일 반품해도 되겠는데? 뜻밖의 횡재. 와, 진짜 새 거네. 플러그도 바꿨을 것 같은데? 야, 오래 안 돼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네. 플러그는 여분으로 갖고 있죠. 와, 코일 값 얼마냐? 한 20만 원 정도 돈 벌었어. 그 에어 필터랑 뗄 수 있겠어?
10라우드 프로고, 이거 13mm 두 개 프로고. 이건 열어, 17mm. 그거 쇼트 나면 안 돼? 걔는 상관없어. 전기는 거기가 들어와. 그게 발전기까지 들어가는 단자거든. 얘는 뭘 풀었냐면 여기에 밑에 보면 여기 16mm인가 있을까요? 요 육각. 네. 이걸 제끼면 텐션이 해제돼. 17? 16일 거야. 17인데? 16이라니까? 16이라니까? 내가 그거를 수천 대를 갈았어. 풀렸어? 깔깔이로 제끼는데 저것처럼 쑥 하고 제껴지지 않고 지그시 제껴질 거야. 근데 느낌이 와. 유압식이라 그러거든. 그냥 확 풀으면 벨트 찾을 수 있겠어, 길? 아니. 항상 벨트 풀을 때는 사진 찍었다가 해제해야 돼. 안 그러면 조립할 때 어떤 그림인지 기억이 안 나. 지그시 제껴지지. 네. 그게 막 세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그시 하다 보면 제껴져 있어. 어딜 빼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벨트 걷어내고 벨트 상태 한번 보자. 상태 나쁘지 않은데? 이게 원래 안 좋으면 여기 다 크랙가 있어. 아 그래요? 재활용 차원에서 다시 낄까? 자 아이들러의 소리 나는 거 봐. 야 난리 났는데요. 나 다 나. 이제 텐션 업 빼야지. 자 얘 빼고 얘 빼고. 우와. 원래 그렇게 세? 무릎 부딪혔어? 이게 아이들러야, 아이들러. 텐셔너의 역할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역할만 해주는. 아이들러 죽었어. 발전기를 먼저 뜯어봐, 이거. 어디로 풀러? 그쪽이 맞아? 반대 부분. 되게 신기하지 않아? 쇠 위에 플라스틱을 달았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 절연. 절연 때문에 이제 여기가 플라스가 다니까 연장 같은 거 닫지 말라고 플라스틱 커버 대신에 얘는 아예 나트 자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세심한 배려지 사실. 이 국산차 같은 경우는 나트를 채우고 그 위에 고무 튜브를 씌우는 타입인데 저런 나트가 사실 되게 비싼 거거든. 근데 BM도 이때 이후로는 저런 방식을 안 썼어. 싼 방식. 풀렀어? 생각보다 빡빡하네. 손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저걸로 해. 연장을 조합하는 것도 기술이야. 와 이거 이래서 안 빠질 것 같은데. 됐어? 뭐가 잡는 건지 알아? 여기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얘가 밀려가지고 잡고 있는 거. 그치. 그러면 얘를 다시 낀다고 했을 때 어떻게 껴야겠어? 일로 망치를 때려서 밀어넣고. 어떻게 망치를 때릴 거야? 방법을 꽂아가지고 볼트 머리 때리면. 그렇지. 야, 이 베어링 이거 어디서 국물 끓는 소리가 난다. 걸걸걸걸걸걸. 자, 텐셔너는 조립식이야, 유압식. 이게 되게 비싼 거거든. 자, 이렇게 생겼어. 고정된 게 어디야? 여기. 여기 세 개야. 길이가 어때? 다르지. 세 개가 다 다르지. 얘가 제일 길고, 얘가 그 다음 길고, 얘가 제일 짧지. 이렇게. 저기서 요 똑같은 데를 풀어야지. 하라고. 예, 오래되면 이 유압식 쇼가바가 나가. 이게 기계식으로 개조도 되고 이걸로 껴도 되거든. 이게 더 비싸. 근데 기계식은 겨울에 소리가 나. 좀 비싸더라도 이걸 써야 되고. 항상 장착 전에 볼트를 기분 좋잖아. 이게 정품이야. 여기 마크 지워진 거거든. 봐봐. 항상 어떤 작업을 하든지 볼트 길이를 확인할 때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위치에다 꽂았을 때 아래 볼트 길이가 동일해. 그치? 이러면 맞는 거야, 볼트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면 얘는 안 맞고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항상 채울 때 볼트 길이가 이런 경우는 동일한데 이게 장착되어 있는 면에다 댔을 때 항상 이 나와 있는 높이를 비교하면서 볼트가 맞는지. 그래서 볼트를 한꺼번에 다 조이지 않고 다 꽂아놓고서 얘는 왜 이렇게 길지? 얘는 왜 이렇게 짧지? 그래서 바꾸는 거야.
게 원래 차를 떠서 해야 되는데 내 옛날에도 일할 때 뜨고 내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뜨고 내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위에서 다 해버려. 얘는 이제 같이 버리는 거야. 그 대신에 이제 맨날 허리를 굽히고 일하지. 진짜 스피디하게 갈아야 되거든. 자, 발전기 끼자. 발전기가 지금 이거 봐봐. 이 때 탄 거. 이 어마어마하게 때가 탔어. 새 거가 좋아. 여기 항상 봐야 돼, 꽂기 전에. 특히 재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 이 와샤가. 그럼 여기에 꽉 맞아가지고 안 들어간단 말이지. 자, 이제 16mm. 삐딱하면 안 돼. 위에를 꽉 조여버리면 밑에가 볼트가 제대로 안 물려서 힘을 받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위아래를 동시에 조여줘야 돼. 그렇지. 야, 볼트가 제대로 껴진 거 맞아? 이거 잘못 들어갔는데? 왜 이래? 이게 어떻게 잘못 들어갈 수 있어? 나사산이 안 맞는 게 껴나왔네? 아니, 어떻게 나사산 피치가 안 맞는 게 오지? 0.5 두꺼워, 얘가. 아. 18.5고 얘가 18. 0.5mm 볼펜 하나 차이인데? 그 안을 살짝 갈면 어때요? 아이씨. 베어, 헬라. 같은 회사거든? 쥐바디들 에어컨 에바 터지는 거 있잖아. 그게 헬라 제품이거든. 헬라가 요즘에 좀 빠졌나 봐. 좀 더 빠져가지고. 야, 내가 발전기를 249 거를 239랑 그렇게 스타일 갈아봤어도 얘를 갈라서 끼는 건 처음이네. 아이, 짜증나네. 물건을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떡하니? 에이씨. 오케이, 잘 들어가. 됐어. 아휴, 복병이 왔다. 자, 벨트를 낄 때 이름이지. 이름을 내 몸쪽으로. 아. 왠지 알아? 달라요? 안 달라. 사실 이렇게 껴도 상관없는데 방향 없어요, 벨트는. 이렇게 끼는 이유는 그냥 정비사들끼리 무언의 합의? 아, 진짜?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뺐다가 다시 꽂아야 되는 작업을 할 때 있잖아. 그때 내가 방향을 체크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돌던 거를 나중에 이렇게 꽂으면 소리가 나. 아. 그래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꽂기 위해서 우리끼리 그냥 내 몸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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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어? 다 걸어놓고 텐션하에서만 그러면 돼. 쉽지 않아. 아, 저 밑에가 안 돼. 벨트가 모질라? 남는데? 나무? 개꿀이네. 텐션에 걸려있는 거 잘못 걸었나 보네.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가고 위로 바로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벨트의 특징이 하나 있어. 댐퍼 뿌리는 다 돌려주는 놈이지. 아, 토크 많이 받는 놈. 토크를 많이 받는 놈은 벨트를 많이 감아놔야 돼. 절반 이상 감겨 있어야 돼. 이거 무슨 차든지 원칙이야. 토크를 많이 받는 놈은 절반 이상 감겨. 어쩐지 벨트.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는 90도밖에 안 받았잖아. 90도 받으면 미끄러지지. 벨트가 끊어진 차량들을 매뉴얼이 없을 때 할 때는 항상 토크를 많이 받는 놈은 많이 감아줘야 돼, 벨트를. 쉽지 않을 거다.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잘 돼가? 그렇게 해서 벨트 못 걸걸? 네가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은 손이 한 세 개는 필요한 작업이야.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 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걸었어? 응. 야오. 벨트를 거는 위치나 풀어놓는 위치는 턱이 없는 거에서 해야 돼. 턱이 없는 건 아이들러랑 텐셔너밖에 없잖아. 근데 아이들러 바로 옆에 발전기 턱이 있잖아. 네. 그러면 이게 걸기가 힘들어. 아. 그래서 턱이 없는 놈, 유일하게 턱이 없는 놈, 요 놈이잖아. 네. 자, 이렇게 빼고. 아. 걸 때는 여기까지 다 걸어놓고 얘를 잡고 있어. 잡고서 얘를 제끼고 그냥 얘만 쏙 거는 거야. 아.
어떤 벨트를 걸어도 항상 어려운 쪽이 끄트머리에 턱이 있는 놈들이야. 그러면 더 많이 당겨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턱이 없는 놈을 걸거나 뺄 때 쓰는 거야. 항상 작업할 때 단연간 아빠가 작업하면서 익힌 노하우야. 벨트를 걸었으면 벨트가 이 각 골에 잘 들어갔는지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 데는 안 보이잖아. 네. 그리고 이런 데도 만져보면서 골에 정확하게 핏이 됐는지. 한 코라도 벗어나면 실로 바뀌어, 벨트가. 아, 찢어져가지고 실로 바뀌어서 없어져. 됐어요. 아, 지난번에 진공호수 찝혀있던 거. 여기 진공호수 봐봐. 우와! 진공호수가 일자로 됐어. 이 진공호수가 오래돼서 납작해졌어, 이렇게. 이 진공호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거든. 진공호수는 말 그대로 진공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얘가 쪽 쪼그라들면서 공기를 막아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너무 오래됐어. 우와, 손 진짜 안 들어간다. 오케이, 꼈어. 됐습니다. 원래 엔진을 안 내리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엔진을 내리면서 작업을 하면 막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내리는 비용만 내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다 나머지 공임들은 되게 싸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개별 공임이 따로따로 다 들어가요. 산소 센서를 교환하는 이유,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를 검출해가지고 연료의 혼합비를 재조정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연비가 하락해요. 엔진의 필링도 달라져요. 근데 실제로 차주가 느끼는 차이가 별로 없어. 발전기거든요, 산소 발전기. 산소가 검출이 되면 전기를 일으키는 장치야. 발전기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8만 킬로 정도의 수명이 있거든. 얘는 수명이 지났다고 봐야겠지. 팩토리 제품인데 당연히 성능이 떨어졌을 거고, 이거를 교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연비 상승, 그리고 엔진 필링 상승. 특히 이 알리산 산소 센서 진짜 많이 사가지고 오시는데, 특히 이바디들 알리산 쓰시면 제가 10개를 장착하면 11개가 불량나요. 그래서 절대 쓰지 마세요. 이 산소 센서 같은 경우는 보쉬, NGK, 지금 팩토리에 들어가는 메이저 회사들,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 제품 아니면, 노트 센서는 절대 다른 회사 거 끼면 산소 센서 이 반응이 달라져요. 무조건 신품과 고품. 이때 나온 요 차들은 보쉬계 정품이었어요. 보쉬 거를 꽂으면 정품을 갖다 꽂는 것과 똑같지만 비용이 싸죠. 이바디들은 냉각장치들 수리할 때 반드시 메이커가 있는 걸 써라. 이바디 수리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차값이 떨어지니까 차주분들이 저렴한 부품을 많이 찾거든. 정비 업소에서 이바디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지. 수리빨도 안 나오고. 아이고, 뺐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하나 어딨냐. 이 산소 센서는 이렇게 놔두면 중고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중고장터에 올려서 이사용용 산소 센서 두 발 판매합니다. 한번 해봐. 한 2만원에. 2만원씩이나 받아? 이 라디에이터 캡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여기 오링 보면 첫 번째 오링은 완전히 눌려있어요, 이거. 이게 오링이 있긴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한 칸 건너서 두 번째 오링이 없어졌어요, 여기. 여기가 깨져버렸거든? 여기 보면 200. 2바짜리고, 이 압력캡이 고장난 상태로 주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일 간과하는 게, 이 압력캡이 망가지면, 이렇게 끼면 좆되는 거야. 와, 이거 봐, 여기 카본 나오는 거 봐. 야, 이 머플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플러 틀어야 돼. 우와! 나도 휘발유차 타고 싶다. 까불이 올래. 어떻게, 차 보러 갈까? 이사류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Doctor, 와, 근데 이 반응 좋다. 오씨. 근데 문제는 밖에서 딴 사람들이 봤을 땐 쓰레기야. 라이트가 다 누르는 그게 문제야.